랜선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재밌는 강연들을 해주신 분들이 무대 위로 다시 나와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좋은 강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들이 너무 많았는데, 저보다는 랜선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더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랜선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질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공학하는 여자들이라는 책을 증정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배순민 소장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을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네. 손 번쩍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3번 패널의 김한별님께서 손을 번쩍 들어주셨는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항고 2학년 김한별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배순민 소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은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을 인해서 노동 인구에 대해서 아니면 그 직업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나 걱정들이 많으신데 혹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4차 산업혁명 강의를 할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은 AI지만 이전이나 그전 회사에서는 제가 로봇 쪽도 로봇 AI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려요. 근데 그게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고, 3차가 있고, 4차가 있었는데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원래 말을 타고 다녔는데 기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됐을 때 사람들이 오피스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되어서 AI나 데이터 다 클라우드 이렇게 지금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1차, 2차, 3차 했을 때각 산업 혁명마다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업은 어떡하지? 그래서 1차 산업 혁명 때 되게 웃긴 예는 이제 자동차가 1, 2차 때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하니까 마부들이 우리는 말을 지금 끌고 다녀야 되는데 자동차가 우리랑 같은 길을 가면 우리의 직업은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자동차도 5km 아워로 달려라. 시속 5km로 달리라고 한 거야. 말과 속도를 맞춰라. 그랬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마차가 다니는 길에 살고 있지 않고 자동차가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들은 더 많은 직업들을 만들어냈죠. 버스를 만들어내고 택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1, 2차, 3,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전 세계적으로 소득은 증가했어요. 그리고 직업의 개수는 줄었다기보다는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땐 막연히 이런 AI나 로봇, 인공지능들이 직업을 없앤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농장에 있던 사람들이 공장으로 가고 오피스가 되면서 오히려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직업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힘을 쓰는 직업이 아니라 앉아서 키보드를 쓰는 직업으로도 직장을 구할 수 있었을 때그 어린아이들은 노동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고등학교, 대학교, 고등교육을 받은 후에 여성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지는 직업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생기는 직업에 대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정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분 정도 배순민 소장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네, 최재은님께서 손을 먼저 들어주셨는데 질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2등학번 최재현입니다. 먼저 네 분의 좋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KT 배순민 소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인공지능이 우리 삶 속에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점에 가려져 관과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에서의 정보 보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음성이나 홍채 등의 생체 정보의 보관 및 관리에 있어서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고, 이외에도 딥페이크 포르노나 위조 생체 탐지 등의 정보 보안 문제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정보 유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예방책이 궁금합니다. 네, 질문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데이터나 AI에는 개인의 정보들이 지금 많이 기술이나 과학이나 공학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때 그 개인의 귀중한 사적인 정보나 개인 정보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거나 그런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은 그 기술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AI 기술은 특별히. 그리고 데이터의 양도 정말 매일, 거의 매일마다, 매년마다 우리가 지금 모아지는 데이터,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과 함께 또 하나 발전되고 있는 기술은 어떻게 하면 이 기술에서 개인의 식별 정보를 제거할 수 있을까? 이거를 뭐, 인크립션이라고도 하고 이걸 암호화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보를 컴퓨터한테 보낼 때 뭐 그 사람이 감추고 싶은 정보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의 그런 사이드 이펙트들은 다시 기술로서 푸는 그런 지금 순환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아마 기술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을 할 것이고요. 아직은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각 나라나 이제 각 회사들이 아니면 학교들, 단체들이 지금 제시를 하고 규범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우리 기술이 우리 삶을, 우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이는 그 수준에서 정말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수준에서 규범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을 개발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이나 의식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AI가 또 데이터가 모아진다고 해서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아주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의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로 규범으로 그리고 의식으로 이런 것들은 점점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도 유익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황정아 연구원님에 대한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황정아 박사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네, 강성경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3학년 강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SF 영화를 보면 지구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하기도 하는데 우주 과학자로서 이런 시대는 언제쯤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언제 우리가 우주로 나아가서 살아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사실 생명체가 우주로 나가는 일에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것만 해도 매우 많은 지상에서 수많은 준비와 단계와 검증을 거쳐서 올라가야 하는데 만약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우주에서 생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준비가 필요한데 현재 지금 달 유인 탐사가 예정되어 있고 달에 닐 암스트롱이 지금 우주로 간 지 지금 한 60년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 유인 이제 겨우 달 표면에 두 번째 사람을 보내는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가능해지면 2023년, 24년에 달에 또 한 번 사람이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보내고자 하는 것은 화성이고 화성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일정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2030년대, 2040년 정도까지는 사람이 가서 사는 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가서 잠깐 여행을 하고 온다라는 것과 가서 밟고 오는 것과 거기서 주거 시설을 만드는 건 또 차원이 다른 종류의 문제라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2040년 이후쯤에는 아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가족여행을 화성으로 갈까 달로 갈까 이런 얘기는 그 즈음에는 아마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심우주 탐사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2040년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 같은데요. 황정환 박사님께 추가적인 질문하고 싶은 학생 있으시면은 손을 또 번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1번 패널에서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김희연님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2학년 김희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이 관련 분야에 조금 관심이 생겼는데 이 분야는 조금 전문적으로 저한테는 느껴져서 아무래도 직업을 삼기 조금 생각이 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연구원이 아니지만 이 우주나 천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관심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떠한 진로 계획을 잡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우주나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연구자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요. 네, 천문 우주학과나 물리학과를 나왔다고 해도 그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하는 선택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 우주학과를 나와서 뭐 기자가 되신 분, 물리학과를 나와서 기자가 되신 과학 전문 기자. 제 생각에는 위세대도 이공계열 전공하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단체에서 일을 하셔도 되고 기자가 되셔도 되고 천문이나 우주는 천문대 또는 과천과학관이나 국립중앙과학관 같은 연구사나 연구관으로도 많이 가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의 회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연구원이 아닌 다른 일로 그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홍보팀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뭐 대외협력팀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본인이 약간이라도 이쪽 분야에 좀 더 흥미가 있고 지식이 있다면 그런 일을 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연구원으로 살아남는 건 아니고 연구가 재미있으면 계속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바로 장기 플랜을 세워서 뭐 그것에 도움이 되는 어떤 거를 막 미리 다 설계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죠. 김미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가 지금 이걸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약에 해볼 수 있는 준비라고 한다면 책을 많이 읽고요. 저 중학교 때까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여력이 좀 되면 수학을 좀 많이 좀 해두고요. 그래도 여력이 된다면 물리를 조금 더 많이 물리학을 조금 더 심도 깊게 공부를 더 해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리, 천문, 우주과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준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한별 해커님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도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요즘 IT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화이트 해커라는 직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화이트 해커라는 직업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화이트 해커가 될 수 있나요? 혹은 초급 기술로도 혹시 화이트 해커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어야지 화이트 해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네,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화이트 해커라는 직업이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자체가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응용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뭐 컴퓨터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좀 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용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 정보보안이라는 분야가 기술적인 분야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정보보안이 최근에 개인정보 이슈도 있고 정말 다방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정보나 관리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다 화이테커가 되고 싶다 하면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도 늦지 않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어떠한 방식으로 뭐 공부를 해야 화이테커가 될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보보안은 기존에 있는 산업에 녹아들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뭐 AI 분야에도 녹아들 수 있고 항공에도 녹아들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에도 녹아들 수 있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가 있다면은 정보보안을 접목시킬 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넓게 공부를 하되 정보보안의 한 축에 있어서는 또 깊게 파고드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 분야에 도전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테커가 될 수 있는 첫 걸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김미소 교수님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 왼쪽 채널에 전채인님의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부탁드릴게요. 에너지 히스테팅의 주요 에너지원은 진동, 움직임, 빛, 열, 전자기타 등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에 따른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점이 있다면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지금 말씀해주신 에너지원에 따라서 사실 다 다른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열이라고 하면 열에 대해서 어떻게 잘 뭐 이렇게 소자를 만든 것들을 어디에 잘 부착할 것인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뭐 소리나 움직임을 바꿀 때는 아직까지는 성능이 좀 이렇게 전력 성능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능이 좀 부족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강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기존 소재를 개선하거나 뭐 회로를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전자기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있는 공기 중에다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신호에 방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제일 문제는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오랫동안 잘 작동을 해야 될 텐데 혹시 중간에 부서지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을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1번 패널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리우님 손 들어주셨는데 질문 부탁드릴게요. 대기업에서 ESG를 공유하면서 친환경 경영에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도 에너지 하베스팅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저희의 아직은 조금은 약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기술이 성숙해져 있는 기술들이 있고요. 그런 기술들이 흔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에너지 하베스팅과 같은 기술은 미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 단계, 베이비 스텝을 지금 밟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뚜렷하게 대기업에서 에너지 하베스팅을 하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연구 개발 단계 팀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고요. 지금 아까 강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브젠 같은 이렇게 스타트업 회사나 작은 회사들이 어떤 에너지 하베스팅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좀 작은 기업 사례들이고 저희가 알 만한 큰 기업들에서는 제가 이거를 브랜드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이키나 필라 이런 곳에서 이렇게 스마트 슈즈 같은 데다 집어넣는 에너지 하베스팅을 해서 건강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이런 쪽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업 컨베이어 벨트라는 데 이런 데 쓰일 수 있도록 해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굉장히 크게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대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에서도 굉장히 에너지 하베스트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랜선 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1년 여학생 공학주간 온라인 강연회 걸스 엔지니어링 톡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네, 다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희는 그러면 내년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연사분들도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참여자분들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